무대 의상을 만든 이 과정을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컨셉을 전달받은 게 월요일 저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이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. 멤버별로 좀 좋아하는 이제 뭐 디자인, 선호하는 컨셉 이런 걸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고,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스케치 하자마자 서울로 기차 안에서도 좀 사실 바빴어요. 영상에서는 굉장히 금방금방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구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새 멤버의 옷을 구하는데 문 닫기 직전까지 구했던 것 같아요. 옷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헤어나 옷 위에 장식할 수 있는 장식들, 자수나 이렇게 한복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이제 함께 구했고요. 뭐 금박, 이게 무대 의상이잖아요. 그래서 좀 화려한 이런 좀 장식, 좀 반짝반짝한 이런 메탈 느낌을 좀 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금박 디테일을 이제 더했고, 금박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진짜 한 50가지, 100가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문양이 작은 거, 큰 거, 뭐 색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엄선을 해서 이제 멤버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걸로 딱 골라냈고, 멤버별로 이제 색깔의 그 특징이 워낙 있다 보니까 좀 디자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파란색은 신비님, 빨간색은 엄지님, 보라색은 은하님 해서 이렇게 컨셉이 정확하면 디자인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다 검은 치마였지만 각각 좀 개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신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펄이 있는 원단을 좀 사용했고, 뒷부분에는 이 블루 색깔 자수를 좀 포인트를 줬어요. 장식을 더해가면서 좀 포인트를 이제 더하는 작업들을 하는데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엄지님 탑에 자수를 좀 이렇게 놓는 작업인데요. 원단 위에 직접 자수를 놓는 경우가 있고, 이렇게 따로 떨어진 자수를 옷 위에 부착하는 경우, 빨간색이 엄지님의 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좀 붉은색으로 가슴 부분을 좀 장식을 했고, 은하님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라색의 탑 중에서도 리슬이 이번 시즌에 개발한 이 단청 탑을 만들어서 좀 디자인을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작업했던 게 신발 작업까지 이제 다 했는데, 최고 어려웠던 게 신발이, 왜냐면 신발이 딱딱하잖아요. 근데 이런 한복 장식 같은 걸 좀 더해서 커스텀을 하려다 보니까 이 바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엄청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손가락에 구멍 뚫리는 줄 알았어, 진짜. 신발 한 짝당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작업을. 이제 중간에 또 피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피팅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 건데, 일단 장식이 없는 형태로 완성된 옷을 직접 비비지님들이 입어보시고, 이제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을 이제 컨펌을 직접 소속사 가서 했죠. 무대 의상은 일단 예뻐야 돼요. 예쁜 거는 첫 번째, 두 번째는 서로 멤버들 간의 합이 또 잘 맞아야 돼요.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조화로워야 된다는 점. 세 번째는 옷이 안무나 곡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도 있고 예쁘기도 한데 조화로워야 돼서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서 어렵습니다. 한국 K-POP과 우리 한복을 전 세계에 그래미 무대를 통해서 알려준 비비지 정말 고맙습니다. 비비지 늘 응원할게요.